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이경열입니다. 저는 뷰티 사진을 많이 전문적으로 찍고 있고요. 패션 잡지에 뷰티 화보들, 에드버토리아, 광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자를 예쁘게 찍긴 해요. 예, 제가 봐도 남자들 찍는 것보다는 훨씬 여자들 찍는 게 마음도 편하고 예쁘게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? 저로서는 좀 편해요. 예, 일단 제가 뭘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전에 이미 다 포즈도 나오고 그런 뭐 느낌도 내주시고 하니까 촬영 자체는 되게 쉽고 결과물도 좋으니까 저도 나중에 기분이 많이 뿌듯하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. 특히 이제 피부 결이라든가 조금 더 얇다? 아니, 투명하다?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더 예쁜 사진 찍기 위해서는 사실 내면의 연기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하세요. 그래서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. 소녀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으면 요즘은 좀 더 깊어질까 느낌이 촬영할 때 계속 그 느낌을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.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. 말을 하고 있는 거죠, 저한테. 빛을 잘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자기 얼굴이 제일 환하게 빛나는 쪽으로 얼굴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밝게 표현되는 쪽으로 촬영을 하면 네, 좀 더 환하게 표현이 되죠. 네. 근데 딱 들어맞는 메이크업을 못했다라면 노 메이크업 상태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. 전제로 했던 건 피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건 진짜 큰 전제예요. 갑자기 할 수 있는 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. 미용실 가든 아니면 피부과를 당장 가든 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건. 눈빛에서 나와요. 그런 것들이 이렇게. 그리고 눈빛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 얼굴에서 조금씩 변하면서 그런 느낌들을 쭉 내주고 있으면 정말 예뻐요. 그거를 찍고 나면 제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. 저 스스로. 포토그래퍼 분들은 다들 이런 기분 없으면 아마 오래 못 하실 거예요. 다들 그러실 거예요.